솔크. 자, 크리스마스에 뉴진스 민지랑 에스파 카리나가 너한테 동시에 고백을 했어. 누구랑 사귈 거야? 둘 다 너무 좋은데 둘 다 사귀면 안 되나? 그건 안 되지, 이 쓰레기야! 네가 뭐라고 둘을 사겨? 너무 어렵잖아. 둘 중에 누가 나 더 좋아한대? 그건 똑같지. 둘 다 너 완전 좋아해. 카리나랑 민지가 너만 보면 심장이 콩닥콩닥 두근두근 홀리몰리 과카 설렘이야. 그럼 다 어렵잖아. 야, 빨리 골라. 이러다 둘 다 지쳐서 떠난다고. 네, 좋아. 정했어. 난 민지를 고르겠어. 민아야, 미안하다. 네, 하재민 씨는 유진스 민지 씨의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. 민지 씨 등장 해주세요. 이게 어떻게 된 거죠? 제작진 측에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. 유진스의 민지가 아니고 무한도전의 MC 민지였습니다. 아니, 정준 아저씨가 왜 나한테 고백을 하는데 이 도라이야? 유진스 민지가 너한테 고백하는 건 말이 되냐? 있을 리도 없는 일 갖고 뭐 그리 열심히 하냐? 너도 크리스마스 때 남자친구 있을 일도 없는데 화장하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? 자기만족이거든? 진짜 빗꼴래? 너가 먼저 빗꼽냐? 유치하지 뭐하노? 무슨 그런 상상놀이 때문에 싸우냐? 그리고 그 상상은 애초에 전제 자체가 틀려먹었잖아. 뭐가 틀렸는데? 카리나랑 민지 둘 다 못생겼잖아. 재민아, 다이소를 한번 가봐. 거기에 거울이라는 물건이 있는데 한번 사서 너에게 사용해봐. 우리나라는 이래서 문제야. 남들이 카리나랑 민지 예쁘다면 예쁘다 해야 돼. 내 기준에 겁나 못생겼는데? 야, 네 눈엔 안 예쁠 수 있어도 누가 봐도 못생기지는 않았지. 카리나 민지보다 우리 엄마가 더 예쁘고연. 뭐냐, 저 눈물겨운 효자는. 잼청이 폼 미쳤고. 집에 형 있는데 뉴진스 욕하고 그러지 말아라. 내가 언제 욕했어? 아까 학교에서 못생겼다느니 뭐니 그랬잖아. 엥? 내 눈에 못생겼어 못생겼다고 한 건데 너 왜 내 취향 존중 안 함? 아니, 우리 형이 뉴진스 찐팬이니까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. 근데 니네 형 성인 아님? 철딱선이 없이 나이 먹고 뭐하냐? 어? 형, 여기 왜 서 있어? 문 앞에서도 누구랑 투닥거리는 소리 들리길래 뭔 일 있나 해서. 얘기한 거야. 안녕하세요.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넌 내 욕하고 뭐 그리 태어나니? 욕이 아니고 형 20살인데 뉴진스 좋아한다길래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건데요. 너? 일단 신발 벗고 집 들어와서 마저 얘기하자. 놀라운 건데 분위기 오지게 잡네. 아니, 잼민아 좀. 야, 너 왜 그렇게 예의가 없니? 예의는 형이 없는 거 아니고요. 저 놀러 왔다고요. 혼나러 온 게 아니고. 하, 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니? 아까 들어올 때 형 나이값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? 형 방 벽지랑 책상만 봐도 뉴진스로 떡칠되어 있는 거 보면 나이값 못하는 건 영락없는 팩트인데. 푸키푸 20살 먹고 어린 민자 아이돌 좋아하는 거 현타 알아요? 야! 성인은 아이돌 좋아하면 안 되냐? 도대체 성인이 민자 아이돌 좋아하는 건 무슨 심리이지? 레알 나이 먹을 대로 먹은 성인들이 민자 아이돌 좋아하는 거 보면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니까! 야!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거겠냐? 그냥 팬심으로 좋아하는 거야! 걍 얼굴 보고 좋아하는 거면서 왜 가식뿐이지? 좀 솔직해져요 제발! 으유! 얼굴 보고 좋아한다면 자신이 너무 외모 지상주의에 니들은 얼빠갖고 민자 얼굴 보고 좋아하는 거 같아서 막 죄책감 들고 그러죠. 야! 너 우리 형이랑 싸우라 우리 집 왔냐? 네가 뭘 모르는 게 있는데 노래가 좋고 매력 넘치고 심성도 좋아서. 심성이란 너! 아니 뭐 친구세연 방송 나와서 소속사가 시키는 대로 가식만 오지게 딸다가가는 아이돌들 성격을 당신이 어떻게 아는데? 아, 진짜 말을 말자. 너 맘대로 생각하고 집에서 나가. 아니 근데 내 궁금한 게 한국 아이돌들 왜 좋아하지? 노래도 가수보다만 불려, 춤도 댄스보다만 멋져. 그렇다고 예쁘긴 해. 리얼 뭐하나 잘하는 게 없나? 야! 노래 잘 부르는 아이돌들 많거든? 에이? 도대체 누가? 아, 가끔가다 한 명? 근데 가수면 노래를 잘 불러야 하는 게 기본 아님? 가수가 무대에서 립싱크나 쳐하면서 가수 이런데 너 뭐 아이돌한테 딱히 맞은 적 있니? 뭐 이리 혼자 빡쳤냐? 왜 그래 진짜? 아, 그냥 성인이 막 중학생 멤버 없는 아이돌 팬이라는 거 보면 내 뚝배기 부셔버리고 싶을 정도로 한심했어. 좋아하든 말든 자유지. 팬들이랑 소통 잘하는 아이돌들 보면 보기 좋던데 뭐. 소통이야? 그거 다 소속사에서 대본 주는 건데 아이돌들이 진짜 니들 좋아할 줄 아나봐. 니들 같은 존맛 돼지 팬들을 누가 좋아하냐고. 리얼 개돼지들. 이번에
그거 탈덕 수용남이라는 악질 유튜버가 퍼뜨린 허위 사실이잖아. 그걸 믿냐? 특히에 댓글 보면 사람들이 다 맞다고 달았어. 그건 탈덕 수용남 그 유튜버가 댓글 관리하면서 진실을 숨기는 거고. 아니야, 팩트야. 30만 유튜버가 팩트랄세. 지금 기획사들이 잡는다고 난리니까 잡히면 알겠네. 근데 그거 유튜브 개인 신상 계정 한국 경찰한테 안 줘서 못 잡는다던데. 야! 내 말로 반박 못하니까 힘쓰는가 봐. 야, 너 빨리 이 집에서 나가! 엥? 소리 질래. 아이돌 좋아하는 애들 수준 알만하네. 너 앞으로 제 집에 데려오지 마. 알았어? 미안. 원래 안 저랬는데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저랬네. 에? 아, 곽재민 폰 놓고 갔네. 냅둬, 지가 알아서 오겠지. 저기, 제 핸드폰 여기 있죠? 어, 놓고 갔더라. 아니, 그럼 말을 하던가 전화를 받던가 해야지 왜 안 받는데요? 너 뭐 예쁘다고? 아, 폰이나 빨리 줘요. 폰 여기 없어. 예? 뭔 소리예요? 아까 제가 여기 놓고 갔다면서요? 그거 경찰서에다 갖다 줬어. 아, 아이들 좋아하는 애들 이렇게 취질하나? 그냥 주면 될 걸 분신물 신고해버리네. 뭔 소리야 분신물 신고라니? 네가 저지른 범죄 신고한 건데? 지 좋아하는 아이돌 뭐라 한 게 범죄냐? 한국 아이돌들 얼굴부터 실력 다 처참한 거 전 세계가 아는 팩트인데. 아, 혹시 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런 걸로 신고함? 아니 그거 말고 너 유튜버 탈덕 수용남이잖아. 아, 뭔 소리야? 날 왜 범죄자 취급하고 있어? 너 이미 다 걸렸어. 폰 비번지 생일이네. 얘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할까? 핸드폰 줘봐. 아, 여기. 어? 뭐야 이거? 야, 너 얘 유튜브 하는 거 알고 있었어? 에? 몰랐는데? 얘가 탈덕 수용남인데? 어? 줘봐! 뭐야, 진짜네. 이거 어떡할 거야? 어떡하긴 뭘 어떡해. 경찰서 가야지. 지금 경찰이 얘 찾는다고 난리잖아. 이렇게 다 알게 되고 경찰서 가서 말했어. 친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줘야지. 너 간 짓은 범죄야. 네가 올린 수많은 아이돌 허위 루머 영상 때문에 오죽했으면 소속사 6곳이 동시에 너 잡겠다고 고소를 해. 무조건 나 안 잡힐 수 있는 완벽 범죄였어. 야, 완벽 범죄가 뭐고 너가 한 건 범죄라고 이 쓰레기야. 이따구라 이런 나이급 못하는 형만 신고 안 했어도 난 잘못 없는 거였어. 야, 올리면 잘못이 없어? 너네 가족이 그런 일 당하고 안 잡혔으면 가해자는 잘못 없단 말 할 수 있어? 엄마 무릎 반도 부르고 빠빠빠. 엄마 잠깐만. 엄마 그게 일단 내 말 좀 들어봐. 이게 내가 본 잼민이의 마지막 모습이었다. 아이돌 허위 루머를 퍼뜨려 기획사 6곳에서 고소를 당한 유튜버 탈덕 수용남이 지난밤 긴 경찰 조사 끝에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잼민이는 뉴스에는 모자이크 되어 나왔지만 역시나 인터넷에서 잼민이의 신상은 빠르게 퍼졌다. 인터넷에서의 신상 공개는 불법이지만 유포자를 잡기가 쉽지 않다. 결국 잼민이는 범죄를 저질러도 인터넷이면 안 잡힌다는 방식과 똑같이 자기의 신상이 공개되어 당한 것이었다.